번 종목은 CNH입니다. CNH. 자, 이 종목의 업황은, 저 업종은요, 금융업이죠. 자, 금융업의 특성은 사내 현금 흐름이 굉장히 빠듯합니다. 자, 동종목은요, 영업이익이 흑자, 적자를 반복하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자, 영업이익이 흑자, 적자를 반복을 하니까 주가가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오면 주가가 강한 반등이 오면서 직전 종고점을 돌파 시도를 못하죠. 자,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적자가 아니라 흑자를 지속을 한다면 얼마든지 돌파 시도를 할 수 있는 구간인데, 이 구간에 지금 2,000원을 돌파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영업이익이 문제다라는 이야기,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됩니다. 자, 동종목이 잠재자산을 여러분들이 알고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 잠재자산을 보고 이 구간에 올라올 때 영업이익이 흑자, 적자를 반복하고 있는데, 야, 이건 매수를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런 냉정한 판단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종목의 잠재자산을 보면 주가의 흐름을 보고 이게 이 금액이 2,000원대가 메리트가 있는가 없는가 이런 걸 알면 이 구간에 2,000원대에 이렇게 강한 반등이 오면 매도를 쳐야 되는 구간이지 매수를 쳐야 되는 구간이 절대 아니라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영업이익이 흑자 적자를 반복을 하고 있으니까 주가가 2,000원을 돌파를 못하면서 그냥 거꾸로 지는 겁니다. 그랬다가 다시 1,200원 1,200원에서 이제 기술적 반등이 오면서 다시 1,600원을 돌파를 못하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은요, 당분간 아주 강한 반등이 오지 않는 한 작전 세력이 아주 작정하고 끌고 올라가서 개미들한테 피눈물을 뽑아 먹으려고 끌고 올라가지 않는 한 이 종목은 올라올 때마다 매물 압력을 강하게 받고 주가가 또 때려맞고 밀리는 것을 반복할 수 있는 구간이다. 그래서 동종목은 금액 조정, 기간 조정이 굉장히 길게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고요. 1,500원, 1,600원대만 올라오면 주가가 매물 압력을 받으면서 밀리게 된다라는 거 꼭 명심하십시오. 자, 동종목 고점에서 물려서 마음고생 많이 하시는 분은 동종목의 잠재자산을 들어가서 보시면 내가 매도를 쳐야 될 것인가 아니면 지금 손절을 치지 않고 기다려야 될 것인가 이런 명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상장되어 있는 전체 1900개 종목의 시황 분석을 내드리고요. 잠재자산 정보도 단돈 몇만 원에 여러분들한테 정보 제공을 해드리면서 투자를 하는데 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왼쪽에 이 수익률이요, 이게 240개 종목인데요, 240개 종목 중에 돈이 되는 종목, 잠재자산이 적은 종목, 잠재자산이 아주 싼 종목, 현재가에 비해서 이런 종목을 매수해 놓고 중장기 홀딩을 하시면 이 어마어마한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고 바로 여러분들은 이 수익률의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